주행 중인 차량 앞쪽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불빛이 번쩍입니다. 사고가 난 덤프트럭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도 다급하게 이루어집니다.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. 속도를 줄이지 못한 덤프트럭이 차량 한 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전신주와 충돌했습니다. 내리막길이 아주 심하거든요, 거기가.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역주행을 해버린 거예요.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숨졌고 20대 덤프트럭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.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덤프트럭의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전신주까지 부러지면서 이 일대 860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가 난 덤프트럭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. JIBS 김동훈입니다.